네, 지난 3월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건강검진센터가 개원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네, 하지만 MRI, CT 같은 필수적인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해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 내 위치한 KMI 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입니다. 헬스케어 타운 최초로 입주한 의료기관으로 지난 3월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을 비롯해 종합검진,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원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주요 검사 장비들을 갖추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280억 원을 투입해 지어졌지만 핵심 장비인 CT와 MRI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CT와 MRI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이 센터에는 병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검진센터에 병상이 없을 경우 인근 병원과 협력해 병상을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검진 장비를 들여옵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런 장비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 서귀포 시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고 굳이 육지까지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빨리 좀 들어왔었으면 좋겠네요. 헬스케어 타운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도서 지역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검진기관이 200개를 가지고 갖출 수가 없는 건뭐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MRI하고 CT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뭐 개점 휴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MRI CT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과잉 진료지만 이제는 제주도는 상주 인구 중심이 아니라 생활 인구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서귀포시 지역에 들어선 제주검진센터가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춰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향후 정부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